전국의 신 에드윌 이투스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이벤트 영상입니다. 집에 가려다가 찍어요. 지금 저의 인스타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팔로워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피디님 나 1000명 1000명 박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실은 1000명이 딱 되는 순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팔로우를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설마 이거 영상 찍고 27명이 사라져서 막 900대가 되고 이러진 않겠죠? 아, 그러면 너무 쪽팔리는데. 자, 약속했던 대로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제가 그때 약속해드리는 것처럼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또 이벤트 하면은 또 초청 가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유명 인사를 또 불러줘야죠. 그래서 제가 또 두 분을 섭외를 했어요. 스파이더맨, 토르, 마블에서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했어요. 자, 피디님 밑에 바닥을 좀 보게끔 해주시고요. 또 이 두 섭외를 했으면 또 이들이 또 쇼를 해야 되겠죠. 호! 1000명! 1000명! 얘들 어디 가니? 오, 활동성이 좀 좋은데? 피디님도 박수! 1000명! 좋아요! 뭐야? 1000명! 얘들 약간 꽃게 같은데? 몇 프로밖에 안 가는데? 둥둥 치치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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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들어 와 힘들어 초빙 가수는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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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 자, 1000명 이벤트 선물로 제가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왜 이렇게 숨 차지? 아, 집에 가려다 찍으려고 해서 그런가? 자, 저의 책. 다들 제 인스타에 많이 올려서 알잖아요. 맞죠? 제가 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피 눈물을 흘려가며 쓴 책. 이 책을 몇 명을 드릴까요? 1000명이니까 일단 10권, 2000명이 되면은 20권, 3000명이 되면은 30권. 그러면 만 명 될 리가 없겠죠? 만명 되면은 100권이면은 이거는 팔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10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책이 싫다. 이거. 책이 싫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이걸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한다면 집에서 우울할 때, 요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우울할 때 이거 틀어놓고 집에서 같이 춤을 추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선물을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이벤트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투스에서는 이벤트를 삼행시로 하고 있긴 해요. 삼행시로. 근데 또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투스는 아무래도 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이 많다라면 여기는 또 에드윌 쪽이 좀 더 많긴 해요.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삼행시라. 그러면 우리 피디님의 센스가 뭘까요? 피디님, 뜬금없지만 은동진 삼행시, 은! 은동진 쌤의 오! 동! 동그라미 안경을 진! 보는 동그란 한결 보는 그날까지 진! 진짜 기대해봅니다. 아, 약해. 그거밖에 없어. 나한테 띄워봐. 나한테. 은? 은? 은대문을 열어라.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진. 진짜 합격. 아니, 이거 아니다. 삼행시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삼행시 말고 좀 쉬운 거로. 왜냐면 인스타에 이거 벌써 몇 분께서는 삼행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행시는 너무 좀 기니까 어차피 여기 팔로우 중에 대부분이 제 지인 여기
18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전부 다 저의 수업을 들어주신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설마 제 강의를 안 듣고 하진 않아 팔로우 하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은동진 강의를 딱 듣고 나서 한 줄평, 한 줄평, 딱 한 줄평 길게 하지 마세요. 한 줄평 예를 들면 또 그래요. 또 샘플 우리 피디님 은동진 강의 한 줄평 대존잘 대존잘 당첨! 당첨! 전잘! 피디님, 사회생활 잘하는데? 갈탄군 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줄표 개존잘, 센데? 딴 분 하실 거 지금 뺏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약간 마음에 동하는데? 괜찮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한줄평 남겨주시면은 기간을 어떻게 하지? 지금 며칠, 피디님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영상 이게 아마 15일이니까 제가 파일을 받으면 아마 내일 받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차피 공지사항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한 일주일 정도 기간해서 너무 길게 해봤자 어차피 쓰시는 분들만 쓰고 또 기다릴 거니까. 맞죠? 일주일 뒤에 몇 분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당첨을 통해서 그래요. 친필 사인 책 당첨되신 분들에게 제가 DM 메시지를 따로 보낼게요. 둘 중에 원하는 책을 제가 한 권 보내드릴 거고요. 사인을 해서. 그리고 또 여기 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제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두 권을 다 구매하셨다. 난 책이 필요 없는데요? 두두둥! 이건 아니고요. 혹시나 또 이것도 다른 분들에게 또 친한 분들이나 또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 이름 있으면은 제가 DM, 당첨 DM 보냈을 때 네, 여러분들께서 그 답장 주시면은 제가 거기 맞춰서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목표는 세 권을 더 내는 게 목표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지만 열심히 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근데 다들 제 강의를 이미 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서. 자, 어쨌든 제 강의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000명, 2000명이 되면 20권, 3000명이 되면 30권. 그렇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겠어요? 자, 어쨌든 1000명! 자, 1000명 기념 이벤트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저 집에 갈게요. 고생했어요.